이렇게 백종원 씨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그의 아내 소유진 씨에 대한 호감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종원 씨가 백주부라 불리며 친근해졌듯이 소유진 씨는 소여사라는 애칭으로 유명한데요. 이제는 백종원 씨의 여자로 더 많이 불리고 있는 소유진 씨의 러브스토리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백종원의 여인 소유진의 일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소유진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김치찌개는 물론 집밥 백선생표 만능 간장으로 만든 양배추 볶음, 애호박전과 가지볶음, 토스트, 카레라이스 등 일명 소여사 레시피를 선보이면서 백주부 백종원 못지않은 요리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그 밖에 소유진은 백종원과 함께한 광고 촬영 현장과 가족여행, 아들과 단란한 한때를 보내는 사진 등을 올리면서 일상 그 자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는 9월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소유진. 둘째는 딸을 원해 꽃꽂이로 태교한다고 밝혔던 만큼 그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유독 꽃꽂이하는 모습이 많이 올라왔죠. 출산을 앞둔 임산부지만 여전히 늘씬한 몸매에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동안 미모를 지닌 소유진은 지난 2009년 커버를 통해 명품 S라인 몸매를 공개했습니다. 비키니를 입고 사진 찍은 거는 처음이에요. 근데 20대 마지막으로 그냥 뭐 수영복 입은 모습을 한번 남겨야 되지 않겠냐. 걸그룹 못지않은 비키니 몸매를 보여주었던 소유진. 사실 친구들이랑 바닷가 가면 비키니 입어요. 근데 이제 그걸 대중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부담이 됐었죠. 지난 2000년 드라마 덕이로 데뷔한 소유진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과 맛있는 청혼을 꼽았는데요. 소유진은 지금 생각해보면 드라마와 내 인생이 같이 흘러가는 것 같다. 여우와 솜사탕처럼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배우자를 얻은 것과 맛있는 청혼을 받은 것 모두라고 그 이유를 전했습니다. 15살 연상의 남편 백종원에게 맛있는 청혼을 받은 소유진은 지난 2013년 백년가약을 맺었는데요. 나이 차이 많은 사람에 대한 뭐 그런 건 없었고요. 워낙 그런 세대 차이도 못 느끼고 자상하게 잘해줘서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나이 차이는. 소유진은 남편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죠. 정말 멋있어요. 네. 남자가 봐도 멋있고 또제 눈에는 뭐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데 네, 오늘 보니까 또 너무 멋있고 턱시도 입은 모습도. 백종원, 소유진 부부를 이어준 심혜진에 이어 친구가 하는 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인사를 시키게 된 거였고요. 둘다 싱글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지들이 알아서 한 거예요. 예, 네, 지들이 알아서 한 거지. 사실은 뭐 제가 특별하게 뭐, 역할을 한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2013년 백종원 소유진의 결혼식에 참석한 수많은 스타객들은 그들의 러브 스토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신랑 되시는 분이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 닭발 사장님이라는 걸 알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예전에 어떤 공연할 때, 유진 씨가 공연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선물들이 택배로 보내졌다고. 그분이 아마 이분이실 거라고. 예, 음식 말고 먹을 수 없는 무거운 게 들었더라고요. 반짝이. 그 전에 저는 제가 결혼해 말했었어요. 너무 너무 믿음직스럽고 좋은 배우자인 것 같아서 유진이에게 그래서 제가 결혼 막 종용했었죠. 항상 그 소유진 씨 행복한 그 미소를 보면 예, 그렇죠. 예. 너무너무 사랑받고 있구나. 예, 라는 게참 보여가지고. 셰프님이 마음이 정말 좋으세요. 예쁜 신부 얻었으니까 당연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결혼을 앞둔 백종원은 소유진에게 반지 대신 신혼집을 공개하며 프로포즈했다는데요. 그들의 신혼집이 위치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을 찾아가 봤습니다. 백종원 씨는 2012년에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고급 빌라를 15억 5천만 원에 본인 명의로 매입을 했고요. 상당히 고급스럽고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 재벌
원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종원 소유진의 신혼집이 있는 설해마을 빌라는 몽마르트 공원과 서리풀 공원 인근에 있었는데요. 백종원 씨가 살고 있는 고급 빌라는 총 세대 수는 10세대입니다. 매입 당시는 15억 5천만 원인데 현재는 한 18억 정도가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한 5년 정도 안에는 20억 정도 시세가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유진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놀이방처럼 꾸며진 아이방과 드레스룸, 깔끔한 아이보리 소파로 꾸며진 거실에서 백종원과 아들이 함께 노는 모습은 물론 넓은 집과 옥상 정원을 공개해 눈길을 끈 적이 있습니다. 또 인기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공개된 소유진의 냉장고는 각종 사내 진미와 온갖 식자재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어 눈길을 끌었죠. 백종원이 쿡방으로 인기를 휩쓰면서 소유진을 향한 호감도도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둘째를 가져 태교에 집중 중인 소유진은 오히려 결혼 이후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라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백주부 백종원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면서 일거수 일투족이 화제가 되고 있는 그의 아내 소유진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